안녕하세요, 인쌤입니다. 오늘도 비디오 리뷰, 오늘 수요일, 아니, 화요일 교실 비디오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 리뷰의 오늘의 주제는 자신이 알고 있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게임을 소개하는 거죠. 자기가 하고 있는 게임, 자기가 즐겨 하던 게임, 내가 알고 있는 게임, 뭐 여러 가지 게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게임들을 여러분이 소개하는 거예요. 한국말로, 그죠? 그런 게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우리 패트릭 씨의 리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저는 운동을 끝냈어요. 지금 우리 숙제의 녹음을 해요. 좀 자연스러워요. 네, 자연스러워요. 게임을. 어렸을 때 저는 좋아하는 게임이 없었어요. 사실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아무 게임이나 안 했어요. 네네네, 아까 이거 설명하다가 좀 자시하는 건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여기 뭐 미리 써놨네, 내가. 아무 게임이나 안 했어요가 아니라 아무 게임도 안 했어요가 여기에 더 맞는 표현 같아요. 그러니까 I didn't play any game. 그 아무 게임이나 안 했어요는 didn't simply play game. In this content, I guess you are saying I didn't play any game이 맞는 것 같은데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땐 아무 게임도 안 했어요가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대학교 때는 제 친구는 저에게 한 재미있는 게임을 소개했어요. 제 친구가 저에게 한 재미있는 게임을 소개시켜줬어요. 그 게임의 이름은 Civilization이에요. 시뮬레이션. 저는 1996년에서 지금까지 이 게임을 아직 해요. 저는 아직도예요? 시작했을 때그 게임의 버전은 E예요. 제가 저는 시작했을 때가 아니라 제가 이 게임을 시작했을 때 저는 아니라 제가 왜냐면 이제 sub-sentence죠. sub-sentence의 주어는 E and 가가 들어갑니다. 보통 25년 후에 지금 25년 후에 그 게임의 버전은 6이에요. 6, 6이야. 제 컴퓨터는 좀 느려요. 네네네. 이 이거 게임은 시빌라이제이션이네. 저도 옛날에 이거 했어요. 시빌라이제이션 6. 이것은 그 인디아? 인디아 제국이에요. 인디아야, 그죠? 인디아 제국이에요. 이 게임의 목표는 제국 만들기 그리고 세상을 지배해요. 이 게임은 4000 BC에서 시작하고 2020년까지 끝나요. 2020년까지? 와, 그리고 대박이다. 이 게임의 400톤이 이상 있어요. 플레이어는 5개의 전략 중 하나를 이기면 이 게임을 이길 수 있어요. 그 전략들은 문화, 전쟁, 과학, 종교하고 특종이에요. 특종? 특종은 뭐지? 요즘까지 이 게임이 아직 재미있어요. 그리고 저는 아직 너무 좋아해요. 네네네. 네. 아직도 좋아해요라고 하는 게더이 나을 것 같아요. 도시 아그라 그 사이즈는 15이에요. 이 도시 마두라이. 마드라이. 이 도시의 사이즈는 16이에요.
그리고 natural resources도 있어요. 이것은 우유, 소, natural 그리고 resources 마도 있어요. 이것은 차, 뉴클리어 파워도 있어요. 우라늄도 있어. 우라늄, 그리고 우라늄이라고 합니다. 우라늄, 아니야, 다이아몬드 있어. 다이아몬드도 있고. 야, 컴퓨터 시스템과 너무 느려서 제 데모는 여기서 끝내요. 아, 여기서 감사합니다. 끝내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야. 아, 시빌라이제이션, 이거 저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안 하는데, 옛날에 저도 많이 했어요. 이런 거 좋아했어요, 저도. 이렇게 세상을 지배하는 거. 그죠?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무튼, 리뷰 감사하고요. 저를 또 향수에 또 젖게 하네요. 너무 재미있는 게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화요일의 액트레스 오케이 케이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시. 토이 아니면 갈리토이라는 놀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걱정 마세요. 제가 설명할게요. 토이는 달리기와 잡기 게임이고 팀이 교대하는 거예요. 선이 세개 있고 3개 있다고? 달릴 때 잡히지 않고 그 선을 하나씩 넘어가야 2라운드 이길 수 있어요. 달리는 팀 멤버들은 다 같이 하는데 라운드에 살아있는 멤버들만 다음 라운드에 계속해요. 계속 할수 있어요. 계속해. 진짜. 미치겠네. 계속 해요가 아니라 계속 할수 있어요. 계속 할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더 자연스럽게 쓸것 같습니다. 이 게임은 한 팀의 멤버들을 다 없을 때까지 계속해요. 한 팀의 멤버들이 다 없어질 때까지, 다 죽을 때까지, 멤버들이 다 죽을 때까지. 죽는다고 해요. 여기 게임에서는 죽는다고 합니다. 죽을 때까지 합니다. 한 팀의 멤버들이 다 죽을 때까지 계속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토이를 많이 놀았어요. 토이를 많이 놀았어요. 자, 토이를 많이 놀았어요가 아니라 토이를 많이 했어요. 자, 놀았어요. 예전에 우리 배웠는데 놀았어요. 놀았어요는 플레이죠. 플레이인데 놀다. 플레이에 놀다는 very unstructured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놀다. 아이들이 그냥 놀이터에서 놀다. There's no game. 그죠? 그냥 run and no rules will change and they're fighting each other. 그죠? 그런 게 노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임, 특정한 게임 이름이 있으면 놀다라고 하지 않고 그냥 하다라고 해요. 하다. 이 게임을 했어요. 이 게임을 했어요. 해요. 는 선배 아니면 같은 반 친구들이랑 놀았어요. 했어요.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놀고 했어요. 휴식 시간에도 시간이 되면 빨리 놀았어요. 빨리 했어요. 가끔 방과 후에 부모님이 아직 안 왔으면 빨리 놀았어요. 그것도 빨리 했어요. 저희들이 너무 자주 놀아서 선생님은 아침 수업 전에 놀아는 것을 금지됐어요. 금지했어요. 금지했어요. 금지됐어요가 아니라 정말 많이 좋은 금지했어요. 추억을 만들어서 그리워하기도 해요. 그리워하긴도 해요라고 말한 것 같은데, 그리워하긴도가 아니라 그립기도 해요. 그립기도 해요. 그립기도 해요. 그립기도 하고, 뭐, 도를 굳이 안 써도 상관없어요.
그립기도 해요. 아니면 그리워요. 그리워요. 라고 그냥 얘기하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워하긴도 해요는 약간 좀 이상한 표현이에요. 오케이. 그립기도 해요. 그리워요. 너무 추억, 좋은 추억을 만들어서 그리워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아, 이 KC의 놀라운 이 끄기, 이 발산하는 에너지가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아, 참 대단해요. 감사합니다. 패트리시와 오늘 KC의 영상 잘 봤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재미있는 영상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